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 여행 영상이에요. 이번에는 강원도의 상징인 시원하고 깨끗한 동해바다 당일 여행을 담아봤습니다. 파란 바다 위에 놓여진 도깨비 방망이 모양의 예쁜 다리를 걸으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해랑 전망대와 하늘 위를 걸으며 해양 전망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두째빛골 스카이 밸리, 무코의 추억을 엿볼 수 있는 무코 등대, 아름다운 무코항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한국의 산토리니 몽골담, 애국가 첫 소절에 나오는 동해의 상징인 추암 촛대바위와 거대한 바위꾼 능파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랑 전망대는 두째빛골 스카이 밸리 앞바다에 위치한 도깨비 방망이 모양의 특이하고 예쁜 다리예요. 멋진 다리를 걸으며 수정같이 맑고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스카이 밸리 전망도 올려다볼 수 있어요. 해랑 전망대를 보고 나서 길을 건너면 바로 두째빛골 스카이밸리로 이어지고 입장료 2,000원을 내고 들어가면 스카이 사이클과 자이언트 슬라이드도 매트에서 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카이워크로 올라갑니다. 하늘 위에서 해랑 전망대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데 다리가 도깨비 방망이 모양이랍니다. 도깨비골 스카이 밸리에서 나오면 목포 등대로 이어져요. 무코 등대 전망대에서는 무코의 옛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무코의 낭만과 추억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등대 아래 예쁜 바다 전망을 가진 카페들이 있고 지대가 높아 마치 산토리니를 연상하게 합니다. 등대를 지나면 몽골담 마을로 이어져요. 몽골담은 당장에 예쁜 그림이 있는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전망도 좋지만 작년에 스카이밸리가 개장하면서 유명해졌는데 특히 바람의 언덕은 멋진 뷰가 환상적이에요.
이제 농골담에서 해랑 전망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언덕에 예쁜 카페와 펜션이 있는데 바다 뷰가 아름다워요. 마을이 아름다워서 드라마 촬영까지 한 곳이네요. 이제 동해의 상징인 춧대바위를 볼 수 있는 추암역이에요. 춧대바위는 추암 해수욕장에 있는데 멀리서 아름다운 상처 솔비치가 보이네요. 계단만 오르면 능파대의 정자가 나오고 정자 앞으로 동해의 전설 추암 춧대바위가 나옵니다. 바로 아침 해돋이 명소로 애국가 첫 소절에 나오는 배경이죠. 춧대바위는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가 1681년 강원도에 지진이 났을 때 부러졌다고 합니다. 춧대바위에서 내려오면 거대한 밝은 눈파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국내 최대이자 국내 유일하게 파도에 의해 자연적으로 드러난 성능으로 동해안 제1의 절경이라 할 수 있어요. 능파대를 지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다 위에 지어졌다는 72m의 해상 출렁다리가 나오니 건너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